안녕하십니까. 저는 신경과 전문의 박지연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것은 수전증, 우리 손떨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너무나 화가 나서 막 소리 지를 때 이제 손이 부들부들 떨린다든지, 아니면 이제 면접 같은 거 기다릴 때 식은땀 나면서 손이 파르르 떨리거나, 아니면 이제 오늘 너무 일이 많아서 커피를 0커피 마셨더니 오후쯤 돼서 손이 떨린다, 뭐 이런 얘기들 가끔 하시죠. 그래서 사실 이제 수전증은 환경에 따라서 이제 누구나 약간씩은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거는 보통은 이제 그 원인이 되는 환경이 이제 사라지면 되게 없어지죠. 그래서 이런 떨림을 이제 생리적 떨림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병도 아니고 그냥 있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경우는 이게 이제 이런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이제 손떨림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되게 이제 손이 가장 많이 떨리지만은 손 외에 다른 신체 부위도 떨릴 수 있어서 뭐 머리를 이런 식으로 이제 떠시는 분도 있고, 다리가 떨리는 분도 있고, 턱을 떠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목소리가 떨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한쪽이 떨릴 수도 있고 이제 양쪽이 떨릴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여러 가지 신체 부위가 이제 떨릴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 떨림이 이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생기냐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떨렸을 때 가장 걱정하는 거는 사실 파킨슨병인 것 같아요. 이 떨림이 있을 적에는 환자분들도 가장 걱정하는 게 파킨슨병이고, 의사들도 이 환자의 떨림이 파킨슨병인지 아니면 파킨슨 이외의 병인지를 가장 먼저 이제 진찰을 하게 됩니다. 자, 파킨슨병은 알츠하이머 치매 다음으로 가장 흔한 신경퇴행성 질환입니다. 1817년경에 이제 영국에서 일했던 의사 제임스 파킨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이제 따서 파킨슨병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병이 1800년에 발견이 됐냐? 그거는 아니고, 가장 오래된 문헌은 기원전 5세기경에 중국 고대의 의학서인 황제내경에 봐도 파킨슨병하고 비슷한 병이 이제 기술이 되어 있죠. 유명하신 분들로는 여러분들도 아실 텐데, 뭐 무하마드 알리, 파킨슨병의 전형을 보여주고, 우리의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도 파킨슨 환자였고, 또 놀랍게도 아돌프 히틀러, 그 히틀러도 문헌을 보면 파킨슨이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물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도 생길 수 있지만은 대개는 이제 60대 전후에 많이 생기고, 나이가 들수록 점점 증가해서 85세 이상에서는 한 3%니까 꽤 많은 경우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파킨슨병 환자들은 이제 떨림이 있죠. 파킨슨 환자분들의 떨림의 특징은 이제 뭐를 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가만히 있을 때 떨리세요. 가만히 TV를 보고 다른 데 집중을 했을 때 손이 이렇게 떨리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그 떨림 외에도 몸이 굉장히 뻣뻣해지고 상체가 앞으로 이렇게 구부정해지고 모든 동작들이 느려지는 그런 양상을 보여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걸음걸이가 안 좋아지시죠. 걸음걸이가 종종 걸음을 걷고 앞으로 쏠리고 넘어지고, 이런 모든 운동 기능의 장애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파킨슨병은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2차적인 원인이 없는 파킨슨병을 얘기할 때, 뇌에서 이 모형에 보시면 이제 뇌 줄기가 있는데, 그 뇌줄기의 가장 위쪽에 중뇌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뇌에는 흑색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흑색질이 이제 우리 몸에 있는 중요한 도파민 신경을 만들어내는 부분인데, 그 흑색질의 도파민 신경 세포가 뭔지 원인은 모르지만 갑자기 이제 점점점 숫자가 줄어들어서 이제 도파민 부족으로 인해서 몸을 정교하게 움직일 수 없게 되는 병이 파킨슨병입니다. 이런 파킨슨병이 이제 완연해졌을 때는 사실은 전문가가 보지 않아도 저 환자가 파킨슨병이구나 알 수 있지만, 그렇다면은 이제 이 파킨슨병의 초기 증상을 이제 주의 깊게 관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직계가족에 파킨슨병이 있으신 분들은 두 배 정도 위험도가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주변 가족이나 친척들의 파킨슨병이 있으신 분들은 초기 증상이 없는지 잘 관찰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초기 증상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은 단추 잠그거나 글씨 쓰거나 이런
행동이 예전보다 조금 어눌한 것 같다. 왜냐하면 이 단추 잠그거나 글씨 쓰고 젓가락질하고 이런 거는 아주 정밀한 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미세하고 섬세한 운동들에 영향을 받는 게 가장 초기 증상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정이 이제 무표정해지는데 우리 얼굴에는 이제 여러 가지 근육이 있죠. 그리고 그 근육들이 잘 자기의 표정을 이제 자기를 표현하게 되는데 이 얼굴 근육들의 움직임이 원활해지질 않으니까 마치 이제 화난 사람 같은 그런 표정이 돼서 오랜만에 보는 사람들이 얼굴이 뭔가 바뀌었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자율신경 장애로 대표적으로 변비, 빈뇨, 소화장애 같은 걸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꼬대가 굉장히 많아지는 증상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게 파킨슨병의 증상이 전혀 없는 단계. 이제 파킨슨병이 나타나기 7, 8년 전부터 나타난다 그러는데 뇌에 있는 렘수면을 조절하는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서 굉장히 잠꼬대가 이제 과격해집니다. 그냥 말로 중얼중얼 이게 아니라 뭐 주먹질을 한다든지 발로 옆 사람을 찬다든지 아주 심한 경우는 이제 일어나서 가서 벽에 부딪혀 다치거나 이런 식의 렘수면 장애로 인해서 심한 잠꼬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신경퇴행성 병의 특징인 후각 기능, 냄새를 잘 맡지를 못한다. 이 특히 이 잠꼬대와 냄새를 맡지 못하는 거는 파킨슨의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는 시기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내가 잠꼬대가 심해지고 후각 기능이 떨어진다 그러면 혹시 이제 운동 기능에 문제가 없는지를 한번 면밀히 관찰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기 증상으로 걸음걸이가 자꾸 이제 앞으로 기울면서 종종 걸음을 걷거나 근육이 뻣뻣해지고 쥐가 자주 나거나 이제 손이 떨리는 증상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몸이 이제 행동이 자꾸 느려지고 무거워진다라는 느낌이 있으실 때는 파킨슨병의 초기가 아닌가를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떨린다 그랬을 때 그러면 전부 다 파킨슨이냐? 당연히 아닙니다. 대부분의 떨림은 파킨슨보다는 다른 원인에 의한데 그중에서도 가장 흔한 것이 이제 본태성 진전증이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굉장히 흔한 수전증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수전증의 대부분은 본태성 진전입니다. 65세 이상의 인구에서는 한 5% 가까이 병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언제 생기냐면 보통 일찍 생기는 사람들은 한 20대에도 생겨요. 이제 평생 좀 긴장하거나 아니면은 컨디션이 안 좋은 면 이제 손이 좀 부들부들 떨리는데 주로는 이제 활동성 진전증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괜찮고 뭔가를 이제 하려고 할 때 아니면 어떤 뭐 글씨를 쓴다든지 아니면 내가 긴장했을 때 떨림이 나타나죠. 이런 떨림이 이제 손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데 이제 머리가 떨리거나 목소리가 떨리거나 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생겨도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더 심해지는 양상을 보이실 수가 있고 본태성 진전증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가족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력이 이제 어떤 식으로 있냐면 저희 할머니하고 저희 아버지가 떨었어요 이런 분들도 물론 있으시지만 저희 가족한테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 중에도 친척들을 잘 살펴보면은 이제 떠지는 분들이 그 집안 유전자에 있으신 경우들이 있죠. 이제 파킨슨병하고는 전혀 다른 병이시기 때문에 이 본태성 진전증은 이제 크게 다른 병으로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행이라든지 아니면 인지기능이라든지 이런 쪽의 문제는 전혀 없는 질환이어서 떨림 자체만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불편하시면 약물치료를 통해서 어렵지 않게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손떨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손이 떨리면 굉장히 불편하시고 그리고 뭔가 이제 큰 병이 생긴 것 같고 또 큰 병이 아니라고 진단을 받아도 뭔가 이제 대외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이제 불편감이나 두려움을 갖고 계신 경우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패턴의 수전증이든지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잘 회복하실 수 있으니까 수전증 있으신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신경과 전문의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고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를 받으시면 훨씬 더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